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색 4개의 욕망에서 파랑, 초록을 맡은 성우 장민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영광입니다. 네, 이런 큰 프로젝트에 또 이렇게 배우 문정희 씨와 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큰 영광이고요.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잘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. 진짜 구원은 무엇이 있는가,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,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재밌네요. 그래서 특별히 또 UHD로 만들어져서 더 좋은 화질로 보면 좋은데 아직은 이게 또 보급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사실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보편화되면 또 하면 되죠. 그래서 너무 기대도 되고요. 네, 좋습니다. 어떤 원론적인 차이는 없죠. 가장 그 더빙도 마찬가지고 나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열정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같이 마음을 느끼면서 하느냐, 이런 원론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죠. 더빙은 뭐 충분히 영상도 시사해야 되고 성격과 뭐 이런 걸 면밀히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내레이션은 내레이션대로 또 이 영상의 미와 음악과 연출자의 의도 이런 것도 역시나 하는 그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원론적인 건 똑같아요.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는 거. 그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근데 샥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린의 시청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. 과연 나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궁금해 죽겠어. 보시면서 네, 한 번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Coming soon.